예, 현대문학사 11주차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1930년대 비평가 중에서 김기림의 후기 비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기 비평은 분석서로 따진다면, 우리 교재가 있는 사람은요, 후기 비평의 큰 특징은 전체성의 실온과 휴머니즘이고요, 115쪽입니다. 전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비교해 보면, 전기 비평에서는 주지주의 실온이었는데 이제 모더니즘 비평의 특성을 갖고 있었죠. 후기 비평으로 가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서 전체성의 실온으로 변모했다. 그 과정에는 김기림의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이 있었다. 모더니즘 시 혹은 모더니즘 비평이 자기가 주장했던 1930년대에 그 모더니즘 시가 기교주의로 흐른 것에 대한 자기 반성. 그래서 형식주의 즉 특성에다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내용, 사상, 현실에 대한 관심. 그죠? 이런 것을 보충해야 된다. 그게 전체성이죠. 다른 말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형식 플러스 내용을 갖춰야 전체성에 도달한다. 이런 이제 뭐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실론이 전기 비평의 모더니즘 실론이 후기 비평의 전체성의 실론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그 질적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게 뭐예요? 낭만주의를 재평가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수용했다. 주지주의 비평, 즉 초기 비평의 단계에서는 낭만주의를 반대했죠. 반낭만주의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휴머니즘, 새 인간성이란 뜻이죠. 번역하면 새 인간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낭만주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비평, 김기림 후기 비평의 큰 제목이 교재가 있는 사람 115쪽. 이미 우리 공부한 걸 지금 115쪽 공부한 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체성의 실온과 휴머니즘이고 그 후기 비평의 분석서에 해당되는 현실에 관한 현실과는 시대적 현실이었다. 이것도 전기 비평과 비교해 볼수 있죠. 유동적 현실이었는데 시대적 현실로 좀더 현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김기림의 이 후기 비평에 해당되는 비평 제목 중에 현실에 대해 적극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시인들은 현실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바로 시대적 현실. 유동적 현실은 조금, 관념적이라고 할까? 조금 더 존재론적이라고 할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실과는 이 시대적 현실은 조금 더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도 미시적 주체였습니다. 작은 자, 미시적 주체였는데 집단적 주체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김기림은 이 계급 개념을 포함해서 주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뭡니까? 모색을 하죠. 하나의 주체 개념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모색을 합니다. 그 주체 개념 안에는 계급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식적 매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풍자와 모랄이었다는 겁니다. 전기 비평에서는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었죠. 원시적 감성. 그것이 이제 풍자와 모랄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이제 분석서로 따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내용과 형식의 측면, 내용의
형식이라는 분석소, 형식이라는 분석소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진도 범위 중에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126쪽에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인간성이다. 인간성. 정기비평가는 상당히 새로운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예요? 주체 개념과 현실 개념이 만나서 뭘 통해서 만나요? 인식적 매개를 통해서 만나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인간성이라는 개념, 즉 내용이라는 개념이죠. 자, 지금 우리가 분석서를 잘 이해하고 지금 내가 김기림 비평을 어떤 분석서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마도 이런 분석서로, 그죠? 동일한 분석서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론에서 문학 비평에 좌표 설정을 한 바로 그 분석서들을 동일한 분석서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의 연구들은 대체로 모더니즘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가 김기림을 옹호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김기림과 이만화, 박용철을 비교하더라도 리얼리즘적 입장을 가진 연구자가 이마를 더 옹호하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편중된 어떤 입장을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된 그런 연구 결과 과정 연구의 뭡니까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학문적 객관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분석서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동일한 분석서, 동일한 문학 비평의 좌표를 가지고 분석함으로 해서 이제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서들도 미시적인 분석서들도 우리가 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기존의 모더니즘, 리얼리즘, 낭만주의 혹은 상징주의라는 문해사조적 관점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문학비평을 연구할 때 혹은 뭐 시나 소설도 이런 문해사조적인 접근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연구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금 연구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죠. 문해사조보다 더 미시적인 방법론과 문해사조보다 더 거시적인 방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뭡니까? 적용해보고 있죠. 지금 분석서로 문학비평의 좌표 설정을 통해서 분석서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문해사조보다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좀 더 큰 거시적인 어떤 분석서, 거시적인 문제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역사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개념이죠. 자, 지금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창작 주체와 현실. 창작 주체는 어떤 주체였어요? 어떤 주체였지? 집단적 주체. 현실은 시대적 현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매개? 풍자와 모랄이라는 인식적 매개로 상호작용한 그 전체가 뭐예요? 어떤 개념으로 김기림의 후기 비평에 등장한다고요? 인간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성. 인간성 안에는 뭡니까? 주체가 현실과 만나서 풍자와 모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죠? 만나서 산출해낸 그것이 이제 인간성이죠. 그러면 시를 쓰는 시인 입장에서, 소설가 입장에서, 비평가 입장에서는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것이 내용으로 이제 먼저 주어져 있겠죠. 그걸 언어를 통해서 언어적 매개, 다른 말로 기법적 매개를 통해서 어떤 기법적 매개를 통해서 이 인간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기림이라는 비평가가 시인들에게, 그죠? 시인들의 작품을 비평하면서 혹은 시인론을 비평하면서 말하고 있겠죠. 그걸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걸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사람은 126쪽에 2절에 인간성과 기교주의의 결합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관계입니다. 내용은 인간성이고 형식은 기교주의예요.
이게 바로 전체성의 실현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큰 범주와 그 안에서 작은 범주, 지금 이제 분석서를 가지고 분석해가고 있는데, 큰 범주와 작은 범주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이 논문의 각 장과 절에, 그죠? 중간 제목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김기림 비평이라는 텍스트를 연구한 결과, 도출한 결과죠. 근데 논문을 쓸 때는 그 결과를 먼저 제목에다가 서술을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게 먼저 내 머릿속에 착상이 된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그죠? 얻어내는 것이죠. 추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개해 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곧 기교주의에 대신하여 편내용주의를 가져오려고 한 것이라고 이해돼서는 아니 된다. 자, 기교주의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모더니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전에는 기교주의란 말을 안 썼죠. 기교주의란 말 자체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기교란 말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모더니즘시가 너무 형식주의로 흐른 것에 대한 반성으로, 자기 반성으로 사용한 용어가 기교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논쟁의 도화선이 되죠. 기교주의 논쟁이라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기교주의라는 이 개념을 김기림이 사용하는 것과 이마가 사용하는 것과 박용철이 사용하는 게 조금씩 관점의 차이들이 생기면서 입장 차이가 충돌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편내용주의를 가져오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기교주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인간성을 플러스해야 된다. 즉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 사상, 현실에 대한 적극 관심 뭐 이런 것이죠. 시대적인 어떤 문학인이, 시인, 소설가, 비평가가 시대적 역할을 해야 된다.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인간성에 포함되는데, 그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형식주의는 이제 부정하고 내용에만 편중하는 편내용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입니다. 김기림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논리도 사실은 허점이 있죠. 그걸 이마가 사실은 예리하게 지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논쟁을 우리가 이마 가서 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4장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 기교주의 논쟁을 다루고 있을 때 이마가 김기림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지가 이게 상당히 뭡니까? 치열하게 이 논쟁을 벌일 때 나옵니다. 그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편내용주의는 주로 이마를 중심으로 펼쳐진 카프, 사회주의 문학운동을 했던 그 조직의 문학인들이 주로 편내용주의에 빠졌죠. 그래서 김기림이 30년대 초에 모더니즘 운동을 할 때 부정했던 게, 비판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낭만주의고 하나는 편내용주의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이러한 자기 반성과 주장이 편내용주의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내용의 편중은 벌써 30년대 이전에 청산된 오류였다. 이게 바로 25년에 한국 문단에 등장했던 카프, 25년에 등장했죠. 그리고 30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 해산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내용의 편중은 이미 카프 시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 편내용주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통한 전체성의 실현. 이게 김기림 후기 실론의 요지입니다.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 기교의 뭘, 내용을 종합해야 된다. 이제 모더니즘 시에는 내용이 그동안 부족했으니까 내용을 이제 뭐예요?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뭐에 도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체성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A 플러스 B를 해야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단순한 생각이죠. 문학과 예술에서 내용이 따로 있고 형식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림은요. 그래서 지금 형식만 있는데 거기다가 내용을 갖다 붙이면 전체에 도달한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뜻이니까 문학과 예술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마치 산술을 하고 있는 학생 같은 지금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마가 지적한 어찌 보면 아주 예리한 지적인 거죠. 김기림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마가 그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산술적 종합을 하고 있다. 자, 이거 잘 지금 우리가 김기림, 이마, 박용철이 30년대 중반쯤에 지금 기교주의 논쟁을 펼치면서 한국 문학에서 한국 현대 문학에서 뭡니까? 리얼리즘 문학, 모더니즘 문학, 낭만주의 문학. 지금 또 내가 이제 문의 사조지적 개념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요약하기 편하니까, 압축하기 편하니까. 이 서로 논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문학적인 물론 입장의 차이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문학에도, 문학을 이해하는데도 다 뭡니까?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됩니다. 문학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갔다고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좀 문학 본질적인 얘기들을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도 지금 이 어떤 문학의 입장 차이가 있고 논리의 경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김기림의 후기 비평의 핵심입니다. 30년 직전의 경량시, 이게 바로 이제 경량파 문학이라 그래서 보통 경량이라는 단어는 카프가 조직되기 이전에 그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학, 이걸 경량파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량시는 이제 여기는 30년대 직전의 경량시라 그랬으니까 카프시를 포함한 것입니다. 카프시까지도 경량이라는 지금 용어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내용 편중에 빠졌다. 그죠? 카프시는 내용 편중에 빠졌다. 그것이 기교를 의식하고 내용과 기교를 통일한 전체로서 시대 돌아간 것은 오히려 그 뒤에 과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은 형식주의에서 내용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프 시인들도 내용에서 출발을 해서 형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전체성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향은 다르지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대목이에요. 지금 30년대 중반에 세계의 정세, 세계사적 정세, 그리고 한국의 정세, 이런 것들이 물론 작용을 했죠. 그리고 한국 문학 내에서도, 김기림이 혼자서 지금 이렇게 입장 변화를, 문학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휴머니즘 논도 한국 문단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풍자, 론이라든지 모랄론 이런 것이 이제 김기림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김기림의 후기 비평에 등장하는 풍자 모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30년대 중반에 한국 문단 전체의 일종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소설 쪽에서도 시 쪽에서도 김기림을 뿐만 아니라 다른 비평가들도 그런 이슈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해왔던 모더니즘 문학이 시운동은 이제 내용적으로 가야 된다고 자기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프 시인들은 내용 쪽에서 형식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기교를 의식하고 내용과 기교의 통일을 한 전체로서의 시에 도달한 것은 오히려 그 뒤에 과제였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과제였으니까 3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카프 시는 내용 편중에 빠졌다는 거죠. 형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성의 선을 그려보았다 자기는 그죠? 경량시가 만약에 전체성의 선을 쫓아서 방향 발전을 깨한다고 하면 물론 자로부터의 선일 것이다. 자에서 우로, 우에서 자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두 선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날까 또는 반발할까는 그 뒤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글이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이 글의 제목이
김기림의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 관심입니다. 이게 36년에 발표된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김기림이 후기 비평의 그 질적 변화가 이 형식에다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게 사상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김기림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 대립 격심한 45년 해방이 되고 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나기까지 한 5년 정도의 이 시기가 좌우 대립 이데올로기 대립기잖아요. 그때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김기림의 사상적 혹은 문학적 입장이 상당히 뭡니까 30년대 초에 모더니즘 비평가의 입장과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전쟁 이후에 월북인지 납북인지 정확하게 지금 판명되기 어려운 상황 경우로 분단이 되고 휴전이 된 이후에 이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김기림의 이런 비평 혹은 문학적 입장의 변화와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로서의 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김기림 비평의 전반적인 특성은 서구 문학과 이론에 대한 피상적이고 도식적인 인식이다 또는 한국 현실과 문단이 요청하는 문학을 현실과 주체, 내용과 형식 등의 모든 영역에서 자, 이게 내가 분석한 분석서입니다. 현실, 창작 주체,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인식적 매개를 통해서 주체와 현실이 만나는 것이 내용이 되고요. 또 형식은 언어적 매개입니다. 그래서 김기림을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을 다 이렇게 큰 틀에서 조망해보면 상당히 많은 모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문학에 대한 관심, 즉 서구 문학에 대한 관심, 그래서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뭡니까? 도입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한국 현실에 대한 관심, 그렇죠?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김기림 비평에 작용한다. 그래서 초기에는 낭만주의와 편내용주의, 즉 카프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를 탐색했는데 또 민중의 일상회화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이거는 언어적 매개에 해당됩니다. 민중의 일상회화와 기계의 속도, 원시적 조야의 힘, 이게 원시적 감성이죠. 자, 어찌 보면 이 요소들에 관심을 가졌고 이걸 강조했다는 걸 보면요. 상당히 복합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계의 속도를 칭송했다. 이거는 상당히 모더니즘의 속성 중에서도 특히 미래파적인 요소, 미래파. 미래파가 현대 문명을 굉장히 특히 기계적 문명에 찬송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원시적 조화의 힘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되기도 하죠. 기계와 원시, 그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 현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혹은 서로 대립하면서 전개됐던 것을 1930년대 초에 한국 현실에서 지성도 필요하고 원시적 조야의 힘도 필요하고 기계의 속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연구자로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논리적 충돌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성과 회화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역사 철학적 근대성의 측면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미적, 이게 심미적 근대성 같은 말입니다. 미적 근대성이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미적 근대성의 맥락도 같이 가지고 있죠. 어떤 게 미적 근대성입니까? 미적 근대성은 역사 철학적 근대성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거니까요. 기계적 속도는 역사 철학적 근대성에 가깝고요. 원시적 조화의 힘을 강조하는 것은 미적 근대성에 가깝죠. 왜? 근대성이라 모더니티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존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순된 어떤 추구가 같이 공존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김기림 비평,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에 대해서 분석 소별로 연구를 한 것이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해사조 개념보다 이제 더 포괄적인 개념, 더 큰 개념 이걸로 한번 문제 설정이란 것과 미적 근대성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이 논문의 방법론으로 이미 연구 방법론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문제 설정도 그렇고 이 미적 근대성 혹은 역사 철학적 근대성 개념도 문해사조보다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에요. 미적 근대성만 해도 이 안에 사실은 낭만주의, 상징주의, 그 다음에 모더니즘, 뭐 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30년대 비평가니까 더 확대하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 포함되는 어떤 미적 근대성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문제 설정도 우리가 문해사조적인 접근과는 달리 조금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인데 김기림의 이 문제 설정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틀은 기하학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건 일종의 세계관과도 유사하고 혹은 사고방식과도 비슷한데 김기림이 대표적으로 그 논리의 핵심은 기교 플러스 내용, 즉 형식 플러스 내용을 하면 전체성에 도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이제 후기 비평의 핵심적 논리인데 그 논리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죠. 지성과 원시적 감각, 그리고 기계의 속도 이런 걸 다 종합하려고 했는데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국 문학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보면요. 이게 기하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기하학적이다.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학예술을 약간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하학적 문제설정입니다. 자, 초기 비평과 후기 비평의 차이가 있죠.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포함해서 더 큰 틀로 우리가 문제설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김기림은 기하학적 문제설정을 특징을 한다. 그래서 김기림 비평의 기본 관점은 반낭만주의고 반인간주의고 자, 이 반낭만주의, 안티 로맨티시즘, 반인간주의, 안티 휴머니즘, 그죠? 이건 초기 비평의 특징입니다. 후기 비평은 이거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객관적 분석주의, 주지주의니까요. 객관적 분석주의 등에서 출발하는데, 자, 휴미라는 이제 모더니즘 이론가입니다. 영미 이론가예요. 보링어, 현대 예술에 대한 견해. 참고하면 기하학적 문제 설정이 지닌 그런 특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엘리어트라든지 리차즈, 그 다음에 미래주의. 아까 미래파라고 했죠? 그게 미래주의입니다. 등의 이론이 지닌 기하학적 문제 설정과 비교함으로 해서 김기림 실론의 이 문제 설정이 기하학적이다 하는 것을 규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자, 이건 좀 넘어가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철학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 얘기인데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 그 어찌 보면 모순된 것이지만
김기림 비평에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성요소상 동일한 범주에서 뭐가 상충해요? 지성과 원시적 감각이 공존하고 상충하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히 분석서로 따지면 둘 다 인식적 매개라는 점에서 더 충돌, 그죠? 우려가 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인식적 매개가 사실은 먼저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루는 거죠. 자, 이해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인식적 매개라고 하는 것은 창작 주체가 당대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진 않죠. 그죠? 어떤 인식을 통해서 꼭 이 인식에는 뭐 감성적인 인식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과 어떤 이성을 가지고 현실과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이 주체가 살아가잖아요. 그때 인식적 매개 속에서 김기림이 주장하는 그죠? 중요한 것이 뭐냐?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원시적 감각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성과 원시적 감각은 사실은 같은 영역에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식적 매개는 지성인데 그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때 그건 기법적인 매개. 내가 이제 표현하는 문학 비평의 좌표축에서 그죠? 지금 분석서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인식적 매개에서는 지성이고 언어를 통해서 그걸 표현할 때는 원시적 감각을 좀 그죠?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만약에 김기림이 주장했다면 비평해서 주장했다면 그거는 충돌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대립되고 모순되니까. 근데 동시에 둘 다 기법적 매개라는 인식적 매개라는 점에서 더 뭡니까? 이 상충하고 모순과 균열이 있다. 상충이라는 것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모순과 균열이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민중의 일상 언어가 지닌 생동한 리듬. 이게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성과 원시적 감각은 인식적 매개에 해당되고 이게 바로 언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 김기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민중을 강조하고요. 자, 이건 주체 개념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일상 언어. 이건 언어,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되느냐? 일상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동하는 리듬. 이게 기계의 속도하고도 관련됩니다. 이게 미래파적인 어떤 개념에 가까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회화적, 조소적 이미지를 또 강조해요. 자, 이거는 이것과 역시 충돌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회화적, 조소적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인 겁니다.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돌한다. 자, 요 두 가지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법적 매개 혹은 언어적 매개에 속하고 요 두 가지는 인식적 매개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김기림은 뭔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막 가져오는 겁니다. 왜? 서구 문학의 지식이 밝았으니까. 아, 이거 한국 문학에서 필요하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뭐하고도 관련될까요? 사고방식과도, 비평가로서의 사고방식과도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예요? 문제 설정이란 것과 하고 미적 근대성의 문제를, 그죠? 근대성의 문제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충돌하는 것임에도, 모순과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산술적 종합을 하려고 하는 이 기본 사고방식에서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하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기하학적 문제 설정.
김기림의 핵심적인 문제설정은 그래서 임하와 박용철의 문제설정과 또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평, 한국 현대 비평을 연구하는 이런 관점이나 방법론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됐던 것과는 다른 지금 내가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임하로 들어갑니다. 김기림을 좀 꼼꼼히 했으니까 이제 임하 박용철은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비평가들을 연구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임하 그리고 박용철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하의 자 여기 나오죠? 2-1은 초기 비평입니다. 역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포착해서 그 비평 이전에 전기 비평, 그 비평으로부터 후기 비평 이렇게 질적 변화. 역시 질적 변화는 김기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낭만주의 혹은 인간성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기 비평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모더니즘 비평과 리얼리즘 비평은 굉장히 대립적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낭만주의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한국 문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에서 이 문해사조적인 그 기본 특성이죠. 자, 그러면 34년 4월에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라는 이 임하의 평론이 발표되는데 이 평론의 제목부터가 보세요. 그전에는 일방적으로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무시했는데 낭만적 정신이라는 것이 낭만주의의 정신이잖아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를 밝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평론입니다. 이 평론의 제목만 봐도 낭만주의를 재평가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이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죠. 이게 33년 4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론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를 전기 비평으로 보고, 그죠? 이 평론 이후부터를 후기 비평으로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 이전까지의 초기 비평, 실언을 분석서, 자, 김기림을 분석했던 그 분석서로 다시 구조적으로 고쳐라. 이게 이제 구조적 연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책, 교재 제목 자체가 구조적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근대시와 실언의 구조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시도 구조적으로 연구하지만 실언, 즉 비평도 구조적으로 연구하는데 구조적 연구라는 것을 내가 이 방법론으로 서론에서 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설명했죠. 핵심은 뭐예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항상 그 위치, 위상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야 뭐예요? 구조가 파악이 되니까요. 혹은 뭐 그런 뜻도 있고요. 현상 아래에 작동하는 원리 혹은 법칙 이걸 규명해내는 거 이것도 원래 구조적 연구란 건 그런 뜻이죠. 그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생각하는 거하고 현상 아래에 있는 뭡니까? 원리나 규칙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그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 그죠? 다 구조주의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소시르의 구조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은 바로 뭐예요? 빠롤 아래에 있는 랑거를 찾는 거잖아요. 빠롤이 뭐예요? 구체적인 일상 언어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랑거죠. 그러니까 소시르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의 뭡니까? 목적은 빠롤 속에서 랑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사실은 모국어는 이 랑거를 공부하지 않고도 뭐예요? 랑거가 내 언어의 뭡니까? 예, 습관 속에 이미 랑거가 뿌리 박혀 있죠. 랑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빠롤을 구사하죠. 뭔지 알겠습니까? 모국어는 그렇게 자연습득이 되니까요. 그죠? 성장 과정에서 자연습득이 되니까 랑거를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빠롤을 그냥 막 구사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공부할 때 비로소 뭐를
인식하게 돼요. 아, 랑그란 게 있구나. 즉 문법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영어나 제2외국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빠루를 우리 한국어 모국어처럼 빠루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익히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건 생활 속에서 그냥 그죠?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학습해야 되니까 랑그를 공부하죠. 즉 문법을 먼저 공부하잖아요. 뭐 영어 공부할 때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문법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를 구사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거잖아요. 3형식에 맞는 형식. 그 문법에 따라서 어순에 따라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구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랑그잖아요. 랑그. 이 소시로의 언어학은 빠르 아래에 있는 그 구조의 속성은,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예요? 그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옆길로 샜는데, 자, 구조적 연구를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 그렇게 하지만 비평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기림, 이마, 박용철이 비평문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랑그들이 있냐? 그러려면 뭐예요? 마치 우리가 빠롤을 구사할 때 어떤 문법이 그 안에 구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림의 비평 속에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마의 비평 텍스트에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이거 찾아내려고 지금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찾아야 되지 현상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문해사조 가지고 자꾸 얘기하거나 이건 이미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 구조를 이제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거찰이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다시 이제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분석서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문학 비평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분석서들을 딱딱 가지고, 그죠? 구조적으로, 즉, 현상 아래에 있는 규칙 같은 거,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래야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분석서는 뭐예요? 1절에서는 자, 똑같습니다. 김기림도 그렇게 이 분석서를 했어요. 현실과 주체입니다. 이때 주체는 수용 주체가 아닙니다. 즉 독자가 아닙니다. 창작 주체입니다. 시인입니다. 창작 주체와 현실이 어떤 개념으로 이마의 전기 비평에 나타나고 또 자,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현실이에요? 어떤 주체예요? 계급 주체인데 관념적 계급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절의 제목입니다. 자, 주체, 이마의 전기 비평에 나타난 창작 주체는 계급 주체인데, 즉, 간단히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를 창작 주체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이 시인이냐? 무산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다. 지금 카프 비평 가니까, 그죠? 이마는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계급은 이마가 프롤레타리아를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고 공부해서, 그죠? 배워서 안 관념적인 계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 비평까지는. 그런데 후기 비평에 가면 이게 좀 더 같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도, 계급 개념도 이 관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념적 계급 주체가 어떤 현실? 정치 경제적 현실이에요. 자, 요게 1절이니까 이마 전기 비평의 주체관과 현실관이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인식적 매개죠. 이 주체가 이러한 현실과 만나면서 어떤 차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 이만희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마 비평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귀납적으로 추출해낸 겁니다. 절대 연구자들은 자기 생각을 그냥 서술해버리면 안 됩니다. 텍스트를 분석해서 그 결과로 귀납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했죠. 이 항목에서는 이제 내용과 형식의 개념입니다. 자, 관념적 계급 주체가 정치, 경제적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뭘로 상호작용해요? 이데올로기로 상호작용합니다. 이게 내가 뭘 지금 밝혀내는 겁니까? 이마의 비평문에서 이마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읽어보니까.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마의 문학가는 어떤 시인이, 어떤 창작 주체가, 어떤 현실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인식적 매개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것이 뭐가 돼요? 문학에서 시인이라면 그 시인의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형식과 만나서 시를 창작해내겠죠. 그죠? 그 형식이 바로 기법적 매개 혹은 언어적 매개입니다. 그거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오죠, 여기. 내용과 형식 개념으로 프로시의 독자성과 대타의식.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내용이 됩니다. 카프시는 독자성을 가지는데 이 대타의식입니다. 뭐와 대타의식을 가져요? 모더니즘 문학과 낭만주의 문학과는 다르다. 왜? 뭘로 무장하니까? 이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내용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형식을 이루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법적 매개인데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김기림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김기림, 아 미안합니다. 이마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읽어보면요. 자, 이제 실제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마의 텍스트, 즉 이마의 비평문에는 이렇게 XX, 이게 검열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뭐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게 모든 출판, 신문, 잡지, 모든 문학 작품들 출판하기 위해서는 검열을 거쳐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여기도 지워졌죠. 여기도 지워졌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글자였을 것이다. 어떤 단어였을 것이다. 자, 여기 나오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 요게 카프입니다. 요걸 약자로 줄여서 쓴 게 카프죠. 를 중심으로 한 예술 운동 자체의 주도적 세력의 현저한 미력화가 그 가장 큰 특징이며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세를 지금 얘기합니다. 프로 문학,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주장하는 카프 문인들을 특히 비평가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정세 파악을 중요시합니다. 정세란 게 뭡니까? 정치 경제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 경제적 현실의 역사적 단계는 뭐냐? 그걸 잘 파악해야 뭐예요? 계급 해방 운동에 매진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잘 이제 뭡니까? 전국을 파악해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서 이 정세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정세는 뭡니까? 미력하니까 약화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카프 운동이, 카프의 세력이 주도적 세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 얘기예요? 이게 30년대 초반입니다. 137번. 쭉? 이마가 시니어 일보 전진하자 조선지강 91호 30년 6월에 발표한 겁니다. 30년에, 네, 25년에 결성된 카프가 30년대 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 해산 당하는 그 시점에서 약화되겠죠.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카프는요. 그걸 지금 카프가 처해 있는 정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체의 반동적 경향이 공연한 세력화. 공공연하게 이 반동 세력이 이제 문학, 우리 한국 문학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오랫동안 한국 문학을 발목을 잡았던 낭만주의.
그 박영철로 대표되는 그 순수 서정시 뭐 쓰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김기림을 비롯한 모더니즘 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마의 입장에서 그렇죠? 일체의 반동적 경향이 공연한 세력과 언제 30년대 1930년에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세력을 많이 키워왔는데 30년대 카푸도 강제 해산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마의 역할은 뭡니까? 그걸 다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정세를 결정한 여기 정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아까 카푸 비평가들에게는 정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객관적 조건. 자, 이 객관적 조건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마의 현실관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즉 여기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자본주의라고 말했을까요? 제국주의라는 말도 나오고요. 세, 어떤 힘, 자국 내 제하야는 자본가적 산업의 합리화에 의한 경제적인 고도화.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 이걸 얘기합니다. 30년대 이미 한국에서도 식민지 치하 강점 하에서도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이 30년대의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한국 문학에도 형성된다는 것은 도시의 문학이거든요. 모더니즘은요. 도시 자본주의 이런 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년대 시인이자 작가인 이상의 날개에 보면요. 백화점이 나옵니다. 마지막 대목에 보면 미쓰비시 백화점 옥상이 올라가죠. 그래서 날자 날자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외치면서 끝났는데 작품이 그 백화점이라는 이 30년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성에 뭐 경성만 있었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테리아와 뭡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다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거죠. 카프가 이만은요. 그래서 경제적 지배의 강화, 정치적 뭐뭐에 의해 진행되는 태평양상의 문제. 자 그러니까. 한국의 정세만 보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지금 정세를 태평양, 북대륙, 극동, 그죠? 일반 정치적 관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어들을 보면 완전히 김기림과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이마 초기 비평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뭐예요? 현실관. 어떤 현실이에요? 정치 경제적 현실을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정치 경제 즉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세를 보는 거죠. 정치적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푸 이마의 현실관이다. 여기 보면 뭐 계급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정치 경제적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민족 계량주의, 소부르 포연주의, 그 다음에 소부르주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낭만주의에서 탈피. 낭만주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리얼리즘, 카푸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이제 매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마가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근거로, 이게 현실관이고요. 정치적, 경제적 현실관. 당대 문학의 변화로 설명하는 매개,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대목을 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한 당면한 재반의 정치적 현상, 경제적 변화. 그죠? 정치적 현상, 경제적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마가 보는 현실은 항상 정치적, 경제적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급함을 피하고 그의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반영인, 자,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고 예술은 그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한 게 예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사실은 어떤 도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마의 어떤 이 관점에는 이마의 문학관을 보면요. 주로서 문학상의 변화로서만 논술의 대상을 하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같은 글입니다. 위에 글에서. 이때 우리가 핵심이 나오죠. 자.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고 예술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한 거예요? 그냥 반영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반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의 사조가 있죠. 사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그죠? 거울에 반사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문학과 예술이 보여줘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로, 우리 문해사조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주의가 자연주의로 또 이게 더 발전해가지고 뭐예요? 복잡한 리얼리즘으로 가죠. 리얼리즘도 비판적 리얼리즘, 뭐 역사적 리얼리즘, 다 엄청나게 많은 리얼리즘이 있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 있죠.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뭐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령으로, 즉 공식으로 채택한 문학과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은 이 공식에 의해서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채택한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리얼리즘을 가장 기본적인, 그죠? 문학 예술의 원칙으로 삼죠. 그 중에서도 리얼리즘 중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어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다. 있는 그대로의 반영, 이건 사실주의죠.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반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직은 김기림도, 이마도 이 초기 비평에서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 위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상당히 간접적으로 이 리얼리즘 문학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정치 경제적 현실을 봐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반영이 예술이다. 이런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들, 원칙적인 얘기들, 이런 걸 주로 강조를 많이 해요. 초기 비평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완전히 자기 문학, 이론, 문학 비평으로 체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간념적으로 리얼리즘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이제 계급 개념이 나옵니다. 주체 개념이에요. 자, 계급 개념을 좀 봅시다. 이제 주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술은 프롤레타리아의, 바로 나오죠. 계급 개념이요.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이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 문학을 프로 문학이라고도 말할 때 그 프로는 뭘 줄인 겁니까? 프롤레타리아를 줄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이 문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 한국 문학에서 카프, 즉 1925년에 결성된 카프 때 처음 등장한 어떤 모토, 문학관이고 그게 30년, 40년 또 50년 이후에, 해방 이후 50년, 60년 이후까지 계속 그 뭡니까? 관점이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80년대 민중문학, 70년대 민족문학 논이 펼쳐지고 80년대 민중문학과 또 노동문학까지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이 주체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문학과 예술의 주체가 과연 누구냐? 그죠? 민중이 돼야 된다. 할 때 그 민중의 개념이 이제 계급적으로 따지면 노동자, 도시 빈민,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 그죠? 농업 하는 사람들,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 이렇게 따졌을 때 이 무산자의 구체적인, 그죠? 개념이 뭐냐? 그래서 사실은 민중문학이라고 했을 때 그 민중의 개념이,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동문학이 펼쳐지는데 그게 그 시발점은 바로 박노해라는 시인이 실제 노동자, 공정 노동자였는데 시를 썼죠. 원래 박기평이라는 이제 본명을 가지고 노동해방의 약자가 노해입니다. 노동해방의 약자예요. 박노해.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시를 쓰는, 이전에는 쉽게 발견되지 못했던 그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노동문학이라는 새로운 또 개념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야말로 명실상부 프롤레타리아잖아요. 그전에는 민중문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노동자도 아니었고 지식인이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공장 노동자도 아닌데 시를 쓰는 시인이고, 그죠? 지식인이 자기가 민중인 것처럼 민중문학을 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이 노동문학이 등장할 때 상당한 충격을 줬죠. 명실상부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마도 사실은 당대 거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죠.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런 비평가이자 시인이자 또 영화 배우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관념적 계급 문학이라고 한 이유도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용어를 계속 이마가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기도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계급 해방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프롤레타리아가 자체의 힘을 모모시키기 위한, 자 이게 검열당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역할을 시인으로서 수행하는 한에서만 시인은 존재할 여지가 있다. 조선의 프롤레타리아가 자기 힘을, 여기도 이건 해독이 안 되는 글자인지 아니면 검열당한 글자인지 참가하기 위하여 시는 대중화되어야 돼요. 자, 이게 대중화. 카프 내부 논쟁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대중화 논쟁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민중들, 즉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 같은 민중들이 이 문학과 예술을 즐겨하고 뭐예요? 사상적으로 감명을 받아서 계급투쟁에 나서야 되니까 어렵게 쓰면 안 되잖아요. 대중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학과 예술을, 그죠?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향유하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카프 문학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문학과 예술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감명을 받도록, 그게 대중한 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형식적인 탐구보다는 내용 위주로 시도 쓰고 소설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중한 논입니다. 시는 프롤레타리아화 해야 돼. 무산자 계급화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주장은 이런데 실제로,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념적 계급 주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보여준다고 나는 평가하는 겁니다. 이만한 예술의 임무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해방에 있다. 그걸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죠. 뭘 위한 예술입니까? 계급 해방을 위한 예술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술이 있다. 시도 있다. 시인도 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의 문학을 목적 문학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시는 대중화되어야 되고 시는 프롤레타리아화되어야 된다. 이런 명제들이, 근데 이게 명제라고 내가 표현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공식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현실에 밀착해서 구체적인 한국의 그 30년대 초의 현실 속에서 계급 문학적 관점이든 리얼리즘적 관점이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식적이고 원칙적인 어떤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용한 텍스트에 보면 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이만한 시도 씁니다. 물론 김기림도 시인이자 비평가였으니까, 박용철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만은 자신의 시, 네그리의 순이 자기 비판하고 우리 오빠의 하루를 자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시 중에서 네그리의 순이는 문제가 많고 우리 오빠의 하루는 좋은 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관점에 따라, 자기 비평적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작품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시민적 흥분에, 그죠? 있고 동지를, 진실한 생활상이 없는 곳에서 동지를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작품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오빠의 하루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이제 인용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민중이라고 이제 요 검열당한 글자, 그 민중의 생활 속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예술을 직접 프롤레타리아의 성장과 결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동자라고 이제 추측되는 거죠.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남의 것이고 낯설은 손님이 얻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시민 학생 지식인 청년들의 가슴을 흔들을지는 모르나 이랬으니까 실제 민중에 해당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는 이게 감명을 주지 못했다. 왜? 민중의 생활 속에서 시가 나온 게 아니니까. 자기도 그 자기 작품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지금.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마의 정긴 비평을 포함한 시들이 대체로 다 그러하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나온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생활 속에서 나온 시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 뭐예요? 계급 주체다. 계급 주체긴 계급 주체인데 프롤레타리아 주체를 계속 강조하니까 그 원칙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주장하니까 근데 그건 상당히 관념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마에 정기 비평에 해당되는 본격적 평문이 바로 시인이여 일보 전진하자인데 우리 앞에서 김기림이 후기 비평에서 어떤 제목의 비평을 썼어요? 시인이여 시인은 현실에 적극 관심 이런 제목이 있었죠. 그건 이제 후기 비평에 가서 김기림이 내용 사상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니까 그렇고 이마는 초기 비평부터 아예 뭐죠? 시인이여 일부 전진하자 이런 이제 평론을 쓰게 됩니다. 전체적 성격은 역사성의 확보. 그다음 볼셰비키적 대중화, 시의 프롤레타리아화의 명제를 절대화하는 경향입니다. 계속 이 공식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마 정기비평. 초기 시론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정기비평의 특징은 넓은 의미의 마르크스주의와 이미 이마는 마르크스주의적 그 문학관, 그죠? 이미 그게 무장돼 있죠. 당대 문학운동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고 사회적 비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규범적 비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비평관이 공식적인 비평관이니까요. 이 점은 이마의 비평가적 지향에 대한 자기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언급은 오늘까지의 조선의 문예 비평은 작가 작품과 심미학적으로 그렇죠? 이게 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술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제 사회학적으로 혹은 이게 뭐예요? 정론적으로 정치 경제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학과 예술을 교섭한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정론적으로 교섭해야 된다. 이러한 이마 비평의 미학적 원리는 정치적, 경제적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 시다. 자, 요게, 자, 현실관과 인식적 매개가, 그죠? 다 포함된 하나의 문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반영이 시다. 라는 명제. 그 다음에 이제 주체관은 시인이 뭐가 돼야 돼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공식에 가깝기 때문에, 카프 문학의 공식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공식을 마치, 그죠?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얼마나, 그죠? 이 사상, 반동이 아니고, 이 사상, 마르크스 사상과 카프 사상을 선명하게 가지느냐. 이거의 경쟁이지. 이 카프 내부에서는 그죠? 얼마나 이 논리가 뭡니까?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뭡니까 예리한지 이런 것은 별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선명한가, 얼마나 이데올로기가 강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마가 가장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공식적인 이 주장이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백철군을 논함, 동지 백철군을 논. 백철은 이제 유명한 비평가인데 그 비판적으로 이제 하죠. 그리고 비판의 주 초점은 뭐예요? 계급적인 관점입니다. 소부르주아 출신의 시인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로맨티시즘의 잔재, 그죠? 낭만주의의 잔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의 시를 비판할 때, 이게 계급적인 관점, 그리고 정치 경제적 현실의 관점, 낭만적 요소가 있느냐 이런 것이 주된 초점이 됩니다. 지식 계급적 악취, 그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의 잔재가 있고 지식 계급적인 요소가 있다. 민중이 아니다, 민중 계급의 주체가 아니다. 이런 것으로 비판에 초점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프롤레타리아 시인으로서 독특한 작가적 성격이 형성, 이게 주체관이죠. 프롤레타리아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소부르주아 출신의 시인이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로맨티시즘의 잔재. 자,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의 예를 들 백철 시의 한계를 이제 지금 언급하는 대목인데 이건 뭐 꼭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마가 어떤 시를 비판할 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주차 화요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마의 전기 비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